이번 시간에는 XPS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XPS란 XML 문서에서 특정 엘리먼트나 구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경로를 지정하는 언어입니다. XML 문서는 트리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XML 문서 내의 특정 부분에 접근하려면 XPS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바인딩을 이용해서 컴포넌트의 속성에서 REF에 XPS를 지정했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기본 조회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아이디를 입력하는 import 컴포넌트입니다. 네, 이것의 특성에서 프로퍼티에서 REF로 들어오시면 리퀘스트의 루트에 유저 아이디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실제 인스턴스 영역과 비교를 해보면 리퀘스트 안에 루트 안에 유저 아이디로 매핑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XPS 형태로 원하는 노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XPS의 조건을 걸어서 원하는 값을 가정으로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인스턴스 영역에 노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미 생성이 났는데요. 샘플한 노드 안에 리스트 노드를 각각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어트리뷰트를 각각 A와 B로 정해놨습니다. 테스트할 것은 아이디 어트리뷰트가 A인 노드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input 2의 value 어트리뷰트의 값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공통 API인 getInstanceValue를 써서 값을 가져오겠는데요. XPS 지정할 때 조건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화면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화면은 out컴포넌트와 트리거를 이용해서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값을 가져온 형태로 화면 구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회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시킬 건데요.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벤트 추가해서 onClick 이벤트로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안에서 API를 써서 값을 가져오겠는데요. 일단 변수를 선언하겠고요. 이 안에서 공통 API인 getScale, ModelUtil, getInstanceValue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XPS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XPS 입력할 때 조건을 걸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져올 부분은 temp 안에, list 안에 input 2입니다. 그러면 리스트의 attribute 값은 A이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템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괄호 형식으로 조건을 걸어줘야 하는데요. 네, 특정 노드에 어트리뷰트를 가져올 때는 슬래시 골뱅이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골뱅이 한 다음에 네, 어트리뷰트 명인 아이디가 A인 리스트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input2이고요. 네, input2에 value라는 어트리뷰트가 BBB인 것을 가져오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역시 골뱅이 어트리뷰트 명을 써주시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XPS에 조건을 걸어서 특정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오게끔 XPS를 설정했고요. 네, 그리고 이 아웃풋에 선언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아웃풋 컴포넌트를 클릭해보면 아이디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디에 셋셀류로 값을 넣어주겠고요. 이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리 보기 탭으로 가서 실행을 해보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XPS에 원하는 조건을 걸어서 필요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XPS와 XPS의 조건을 걸어서 값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